안녕하세요. 건강우름 김군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고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계란에 풍부한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의 성분들은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부드러운 계란찜은 맛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부위면증 완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부위면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맛있는 음식 조합 두 가지와 간단한 레시피도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 완화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부추 계란찜입니다. 계란은 최고의 멜라토닌 공급 식품으로 숙면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근육이완을 통해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비타민 B와 비타민 D,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부족하면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잠들기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계란을 먹는다면 이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부위면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란을 부추와 같이 먹는다면 그 효능을 더욱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부추에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이루어 수면과 기상 주기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무기질을 부추가 보완해 주어 영양학적으로도 이 둘의 궁합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숙면에 도움을 주는 부추를 계란찜에 추가해서 저녁 반찬으로 드신다면 부위면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추 계란찜 레시피를 참고해서 편안하고 빠르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부추 계란찜은 2인분 기준 계란 4개와 부추 30g, 물 100ml, 그리고 액젓 한 큰술로 만듭니다. 먼저 그릇에 계란을 깨서 풀어줍니다. 계란을 풀때 가위로 잘게 잘라서 알끈을 끊어주면 훨씬 잘 풀리고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소금 두세 꼬집으로 간을 해줍니다. 기호에 따라 소금 대신 새우젓으로 간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잘 세척한 부추를 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숟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부추의 크기는 잘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잘게 썬 부추는 미리 만든 계란물에 넣어 잘 섞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냄비나 뚝배기에 물 100ml를 넣고 액젓도 한 큰술 넣어 바글바글 끓입니다. 액젓이 감칠맛을 더해주고 계란의 잡내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준비한 계란물을 넣고 중불에서 계속 저어줍니다. 젖지 않으면 눌어붙고 타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이 몽글몽글 뭉치면서 농도가 약간 걸쭉하게 되었다면 뚜껑을 덮고 약불로 줄입니다. 뚜껑이 없다면 밥공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맛있는 부추 계란찜 완성입니다. 시간이 되기 전에 약간 타는 냄새가 난다면 그때 불을 끄고 드셔도 좋습니다. 완성된 계란찜에 참기름이나 깨를 솔솔 뿌려주면 더욱 고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 좋은 부추 계란찜으로 입맛도 살리고 불면증은 날려버리기 바랍니다. 불면증 완화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 발효액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트립토판 성분은 불면증 개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런 작용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 역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화학학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 양은 저녁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수면을 유도하고 한밤중에 최고조에 달하며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이 되면 다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불면증 완화에 좋은 바나나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바나나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발효시키면 그 과정에서 트립토판의 증가는 물론 흡수율 또한 높아집니다. 발효액을 만들 때는 검은 점이 많은 잘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슈가 스팟이라 불리는 검은 반점은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풍부해 발효가 더잘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 먼저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꿀을 1대 0.8 비율로 넣어주는데요. 꿀을 사용하는 이유는 설탕에 비해 발효 시간도 짧아지고 생리 활성 물질도 더욱 잘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밀봉한 바나나는 햇빛이 들지 않는 상온에서 3일간 발효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주고 잘 섞이도록 살짝 저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완성된 바나나 발효액은 바나나를 건져낸 후 냉장 보관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한 컵에 바나나 발효액 두 스푼 정도를 타서 마시면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바나나 발효액으로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 완화에 좋은 두 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맛도 좋고 구하기도 쉬운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어 숙면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레시피 외에도 총 90여 가지의 건강 레시피는 식탁 위 건강오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출판했던 기존 1쇄가 완판되었으며 이번에 2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유명 서점이나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